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세가 나오면서 갭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어떤 시장의 추이가 어땠는지, 분위기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 게 네. 초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오늘 어제까지 해가지고서 나왔던 그 하락을 이제 조금 반등을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낙폭 줄어든 것이 어느 정도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여기 맞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강하게 1.45% 정도 이렇게 네. 강하게 좀 장대 양봉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이룬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60일선을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0일선을 약간 올라가서 약간은 조금 그 꺾어지려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보시게 되면은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지금 딱 정확하게 그 변곡점 라인에 와 있거든요. 즉 기술주들이 앞으로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상당한 그 뭐냐 이 전환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여기를 좀 주목해가지고 이제부터 나오는 실적 시즌의 결과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가장 중요하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어느 정도 좀 올라가서 일단 기술주를 많이 편입했기 때문에 나스닥을 네. 좀 따라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진인데 그렇게 갭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오늘은 1%, 2% 넘, 나스닥은 2% 넘게 갭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이제 역시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를 포함해서 이제 줄줄이 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종목이 아무래도 이 팡에 속해 있었던 지금은 이제 좀 퇴출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넷플릭스의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적보다 실적도 실적인데 역시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그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니까 구독자가 20만 명 이상 지금 빠졌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제 넷플릭스도 다 됐구나 이제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 미국 시장이 조금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볍다고 보는 게 조금만 잘못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야유가 터지고 좀 잘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다 환호하는 이런 네. 글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 넷플릭스는 사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OTT 시장에서는 분명히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네. 디즈니라든가 애플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새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야말로 돈의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가는 거고 디즈니는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 있어요. 50년대부터 월트 디즈니가 처음 그 회사를 만들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끌고 가는 그 전략이 있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OTT까지 밀어붙이니까 여기에서 좀 약진할 수 있는데 반해서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그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 이런 거 아니면 드라마 말고는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한마디로 식상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OTT에서 조금 많이 빠지는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25% 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프터 아워긴 하지만 $260대까지 넷플릭스의 주가가 내려와 버린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오늘 구체적인 또 실적 발표의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은 뭐 매출은 시장 예상을 좀 하회를 했고 주당 순이익은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1분기에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이고 네. 다음 분기에는 더 감소폭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러시아에서 이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넷플릭스의 자체적인 경쟁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수명 다 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콘텐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들이 과연 이번에 또 과연 이제 그 또 다른 그 몰이 쉽게 얘기해서 흥행 몰이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버를 얼마나 끌어올지 구독자를 얼마나 끌어오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넷플릭스는 또 우리나라의 컨텐츠 기업들과도 많이 또 엮여 있고 연관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리오프닝 되고 이 또 넷플릭스가 어쨌든 코로나19의 수혜주 같은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는 상황도 유튜브나 아니면 뭐 틱톡 이런 것들을 더 보지 이제 아예 정형화된 이런 콘텐츠를 보는 트렌드도 약간 지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동안에 너무 잘 나갔던 게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넷플릭스가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 가지고 엄청나게 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하나 크게 터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음 거를 잘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다 보니까 그럼 그만큼을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기대가 사그라들면은 네. 이제 실망이 되고 실망이 되면은 매물이 나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의 거품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시간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IBM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IBM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뭐 주당 순이익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1% 넘게 IBM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당 순이익 1달러 40센트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IBM의 실적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또 살펴볼 이슈는 이번에는 IMF에서도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춰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이러면서 오늘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친 영향인데 일단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이 두 가지 부분에서 네. 타격을 주다 보니까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에너지, 그 가스, 천연가스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산 석유가 금수 조치가 내려져서 각국이 제재가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로 인해서 성장률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그 성장을 하기에는 모든 재료를 다 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즉 현상 유지라든가 아니면 약간은 조금은 그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나마 저희가 희망을 가질 것은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해가지고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문제는 그 소비가 살아나는 것만큼 공급이 얼마나 즉 원자재들이 얼만큼 이제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되느냐가 이제 핵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속속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런 IMF라든지 어제도 세계은행에서도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김성규 소장님의 시각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가상화폐 이야기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의 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그 트렌드, 돈 버는 트렌드요. 네, 일단은 이 미국에서 어떤 하나의 조류, 즉 전통 산업에서 또 다른 하나의 쪽으로 변해가는 것, 즉 생각이 네. 돈이 되는 그런 조류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그래서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증시 반등을 이뤘고, 그다음 그동안에 그 대규모의 저가 매수세, 그동안에 그 대규모의 과매도가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저가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기술주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미국 증시를 이끈 하나의 축이 되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미국이 일단 70년대부터 일단 생각하는 젊은이들, 특히 이제 뭐 스탠퍼드라든가 이런 그 서부 쪽에 있는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그 돈을 벌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이 젊은이들이 개척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젊은이들이. 근데 가장 웃기는 것이 뭐냐면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가지고서부터 미국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 스탠퍼드가 결국은 야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꽂아줄 학교, 이 직장은 없으니 너희들이 네.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대생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보다 지금 벌써 한 60년 전 얘기가 된 거죠. 거의 그렇죠. 한 5, 60년 전 얘기가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스탠퍼드가 제일 자랑하는 게 바로 휴렛 패커드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 이 우리의 그 영원한 이단아인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네. 이렇게 가면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대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가상화폐에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서는 또 다른 생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 이제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폼 랩스라고 아주 유명한 게 이제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스탠포드에 있는 우리나라 학생 중에 이제 권도영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즉 일반적인 달러라든가 유로화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가지고서 딜을 이제 커버해주는, 담보를 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 가상화폐 이외에도 그 화폐를 가지고서 담보 가치를 가진 상태에서 이거를 유통을 시키는 그런 가상화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약간 더 나가서 그러면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백업을 해, 즉 담보를 해주고 만드는 또 다른 걸 만들면 되겠네 해서 이 테라폼 랩스는, 랩스가 이제 루나라고 부르는 그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드디어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공방이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라든가 혹은 심지어 연준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눈을 돌려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그 금융 기반들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 돈 버는 조류를 보시게 되면 일단 70년대에는 이 HP라든가 애플을 통한 컴퓨터가 제일 먼저 나왔고, 80년대 우리의 그 빌 게이츠, 영원한 악당이신 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MS-DOS가 네. 이제 잡았던 시대, 그리고 90년대 90년대 인터넷, 그다음 2000년대가 되면서 SNS가 나오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가상화폐들이 이제 돌아가는 이런 하나의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을 봤을 때는 2020년대가 되는 지금 이 시점에 됐을 때 이제 가상화폐가 결국은 경제의 상식을 움직이는 또 다른 하나의 기술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러므로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모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벤처 캐피탈들부터 해가지고서 많은 그 사모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또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뭔가 가상화폐 그리고 NFT 또 메타버스 이런 식의 가상 세계에서의 경제의 흐름을 또 만들어내는 흐름 조류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또 어디에 투자를 해봐야 할지, 뭐 직접 코인에 투자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을 뭐 투자를 할 것인지, 어느 쪽이 좀 좋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필요하고요. 즉 담보물이 있는 그런 코인들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건질 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그쪽이 좀 낫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과연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가기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즉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통화는 그 시니어리지, 쉽게 얘기해서 통화를 발행하면서 나오는 그 수수료를 가지고서 중앙은행이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고, 지금까지 엄청난 달러가 발행이 되면서 그 대가로 그만큼 연준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네. 돈줄이 서서히 이제 끊어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과연 이 디지털 화폐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들과 잘 타협을 해서 갈지가 앞으로의 그 주목해야 될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